네, 앵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약 뭐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고요.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이런 고밀도 개발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 상향, 그렇죠. 그 다음에 역세권 보니까 뭐 다시 이런 그 자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팔릴 수 있겠다. 과거에 뭐 20, 30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들이죠.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 PER로 거래가 돼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올해 약 PER 5.6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주의 평균이 그래도 한 8, 9배는 되는데 건설 섹터 자체도 멀티플 이제 낮게 받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하는 투자자에 따라서 판단이 좀 틀립니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첫째는 일단 규제산업입니다. 맘대로 프라이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저는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고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과거 3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는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GDP든 간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역성장을 하고 있으니 저평가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HDC 현대산업개발은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은 뭐 광운대 역세권, 공릉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등의 대형 역세권 자체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뭐 변창흠 교통부 장관의 역세권 과밀지역 용적률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양호한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신규 착공 현장 중 일부가 원가율 조정이 좀 있었던 효과라고 보고요. 2019년 분양 물량이 6,000세대에 그친 영향으로 21년에는 이익이 감소하지만 뭐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이 건설주의 훈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을 가진 회사는 틀리고요. 그 아파트에 물건을 집어넣는 하츠나 NX 같은 종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건설하는 회사들은 자체 시행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조금 희망이 그렇게 크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뭐 크다고 얘기하기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규제 산업입니다. 은행주가 PBR 0.5배 이하로 거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